오늘의 요리, 제육자그리와 제육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제육자그리는 먼저 주키니 호박은 큼직하게 어슷 썰어주고 대파, 감자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식용유를 두른 뒤 감자를 볶다가 주키니 호박, 양파, 돼지고기, 대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볶은 재료에 간장, 후춧가루, 소금, 청양고춧가루, 설탕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쌀뜨물을 넣어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인 재료에 된장을 풀어주고 청양고추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어슷 썬 홍고추를 올려주면 제육자그리 완성! 제육볶음은 우선 통조림 파인애플은 잘게 다져주세요. 통조림 파인애플, 다진 대파, 고운 고춧가루, 소금, 청양고춧가루, 다진 마늘, 후춧가루, 참기름, 설탕, 간장, 매실청, 통깨, 물엿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양배추, 양파, 대파는 먹기 좋게 썰어준 뒤 식용유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런 다음 석쇠에 버무린 재료를 얹어 구워줍니다. 돼지고기에 양념장,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구운 양배추, 양파, 대파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돼지고기, 남은 양념장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 대파를 올리고 통깨를 뿌려주면 제육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제육자그리와 제육볶음으로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보세요. 다음 시간엔 눈으로만 봐도 감칠맛 폭발! 냄새마저 올킬 시킨 볶음밥 요리! 향긋한 파김치 맛이 밥알에 쏙쏙 파김치 볶음밥과 아삭한 양파 속에 볶음밥이 쏙 양파링 밥전! 기대 많이 해주세요!